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토요타의 배터리 전략을 분석합니다. 9월 7일 실시한 배터리 전략 발표에서 전기차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도요타 전구체 배터리는 최종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 뒤늦어 왔다고 평가되는 도요타의 전기차 전략에 반격이 카드는 과연 있는 것일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도요타의 배터리 전략 발표 시점은 주요 업체들에 비하여 꽤 늦은 편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신차 계획과 함께 새로운 배터리 기술 코스트 절감 계획을 꽤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도 상반기에 열렸던 파워 데이에서 배터리 개발뿐만 아니라 충전 네트워크 구축 전략까지를 포함한 전기차 포괄 전략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도요타의 내용은 배터리 개발 및 생산 조달 계획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도요타는 아직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동안 EU의 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법안 발의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30년 50% ZEV차 판매 의무화 대통령령에도 도요타는 기존의 판매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차 200만 대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00만 대 판매에 대응한 배터리 필요량은 180GWh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200GWh로 증대한다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이 물량도 도요타가 전부 내재화하는 것도 아니고 파나소닉 등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물량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유럽 내 수요만으로도 30년까지 40GW의 기가팩토리를 6개 건설하여 240GWh의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국, 미국에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만의 생산 능력도 최저 100GWh이고 최종적으로는 250GWh의 세계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테슬라는 거의 전부를 수직 통합 전략으로 내재화하는 계획이지만 도요타는 수평 분업을 위주로 최소화된 배터리 양을 제시했습니다. 도요타는 전지 개발과 생산에 30년까지 1.5조엔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가운데 생산 라인의 설비 투자비는 1조엔입니다. 또한 파트너스가 신설하는 라인에도 도요타가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25년까지는 10개의 라인을 신설하고 26년 이후는 연간 10개 라인씩 증대하여 30년까지는 70개의 신규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순 계산은 한 라인당 약 3GWh의 생산 능력으로 아무래도 소규모로 보입니다. 도요타는 2000년부터 무리한 확장을 계속하다 08년 리먼 쇼크 시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배운 교훈으로 작은 원단이 작은 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너무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배터리 조달 계획 그리고 배터리 투자비로 도대체 도요타는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간다고 하지만 마치 도 아니면 모식의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요타도 분명히 탈탄소 카본 뉴트럴 실현을 가장 높은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강한 경영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테슬라나 폭스바겐과는 아직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는 중국에서 CHR 베이스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NEV 규제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기, 광기, 4001기 도요타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도요타 전체 차량이 규제 대응을 하지 못해 14만 268 마이너스 크레딧이 발생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900억 원쯤 됩니다. 이 금액은 1크레딧당 3,500 위안으로 테슬라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대신 물어야 하는 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좀 태연한 편입니다. 다만 25년까지 7개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자동차협회 회장이기도 한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일부의 일본 정치가들이 전기차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실성이 없고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하게 되면 550만 고용이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에서 도요타의 생각은 폭스바겐과 다릅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은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상식되고 있는데도 도요타는 충전 네트워크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칼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은 아직 전기차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은 부분을 대변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독일 업체들과 1차 환경기술 대전에서 디젤 기술을 이겼던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2차 환경기술 대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측이 전기차를 앞세우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토요타는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LCA 규제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기차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는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우선으로 판매하고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어 있는 지역에는 전기차를 우선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세대를 팔면 전기차 한 대와 맞먹는 CO2 절감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요타는 전기차에 뒤늦었지만 역대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중심에 둔 전방위 전통화 전략은 세계의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체인저로 기대되었던 전구체 배터리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요타는 97년부터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기술 축적이 제일 많이 된 업체입니다. 또한 전구체 전지에 관한 특허도 세계 최다 보유 메이커입니다. 경쟁 타사보다 오래전부터 전구체 전지를 개발해온 도요타는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프로토타입 차를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일정과 2020년 전반 내에 양산한다는 일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였던 프로토타입 제작은 달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프로토타입 차 일반 공개 이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8월 전구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로 번호판을 취득하여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표였던 2020년 전반에 전구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 양산 일정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도요타는 지금 개발 중인 전구체 전지를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에 먼저 적용하는 계획으로 궤도를 수정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기차용 전구체 전지로서는 과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가 되어왔지만 당분간 전기차 개발에서는 액계 리튬이온 전지를 개량하여 대응한다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요타가 생각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서 가장 큰 점은 전구체 전지의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지의 충방전을 반복하면 고체 전해질이 수축하여 음극활물질 등과의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린다고 합니다.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전지의 열화를 촉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축하기 어려운 고체 전해질의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 도요타 CTO는 새로운 재료를 찾을 수 있다면 빠르겠지만 찾을 수 없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재료의 개발에는 실용화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요타가 2030년까지 전구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양산하기는 그리 쉽지 않게 보입니다. 그 대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에 기존 목표대로 2020년 전반, 즉 25년 이내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요타가 내에서 어떤 목표 시점은 동일하나 그 대상이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바뀐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구체 전지를 하이브리드 차에 먼저 적용하는 것일까요? 전구체 전지는 액계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출력을 높이기 쉬운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번한 충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 차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에다 CTO는 전구체 전지 특징으로서 이온이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고체 전해질이 이온 전도도가 통상의 액계 리튬이온 전지를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에 사용하는 전지의 충전량의 범위는 작아서 전지가 비교적 열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에다 CTO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명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지만 하이브리드 차 용도라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는 어떤 전략으로 전기차에 뒤늦었다고 평가되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용 전구체 전지 실용화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도요타의 입장에서 도요타는 현재 액계 리튬이온 전지를 개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요타는 전지의 열화, 즉 내구성과 코스트 경쟁력을 차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요타의 전기차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CHR과 동일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렉서스가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UX
UX302가 있습니다. UX302의 경우 전지 보증거리는 10년 100만 킬로에서 배터리 용량 70%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내년 6월경에 런칭할 BZ4X의 배터리 내구성을 10년 100만 킬로 사용 후에도 90%의 전지 용량을 유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를 크게 물리치고 세계 탑 레벨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 32만 킬로 주행 후에 전지 용량은 85%에서 90%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요타는 전기 중고차 가격 하락 이유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내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마케팅 툴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도요타의 최대 강점인 원가 절감 기술을 전지에 적용하여 대폭적인 코스트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최대의 현안이기도 한데 과연 도요타의 차별화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2030년까지 차량 한 대당 리튬이온 전지 코스트를 내년에 투입할 BZ4X 차량의 전지에 비해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배터리 자체로 30% 이상, 차량의 정비 개선에 의한 배터리 탑재량 삭감분으로 30%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코스트 삭감책으로는 주요한 전극재인 코발트와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더블S라 불리는 새로운 전극재를 개발한다는 생각입니다. 코발트와 니켈의 가격은 비교적 비싸서 전극에 사용하는 신재료에 따라 배터리 코스트를 대폭적으로 삭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니켈 80%, 망간 10%, 코발트 10%의 NMC811 전지에서 코발트 함유량을 줄이는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니켈에 대한 코스트 삭감은 좀 뒤로 밀려 있습니다. 도요타가 더블S를 실현하여 전지 코스트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 신전극재료의 상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대당 전지 코스트 삭감을 위하여 전지세를 탑재하는 폐기 재검토에도 착수합니다. 이미 테슬라 등이 제시했던 차체 골격과 팩 구조를 공용으로 하는 소위 팩리스라 불리는 차량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전지의 충방전 제어를 개선하여 사용하는 전지의 충전량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배터리 탑재 용량 삭감에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전지 제조 공정과 전지 재료 공정의 개발도 코스트 삭감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수직 통합 전략과 스케일 메리트를 살려 50%를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도 폭스바겐과 비슷하지만 도요타가 제시했던 배터리 팩의 일체 구조화 등을 포함하여 56%를 삭감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도요타의 계획은 그리 특별한 것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내놓은 안이 차량의 전비 향상 방안입니다. 열에너지 사용량 삭감과 주행저항 저감, 제동시에 에너지 회사량 증대 등 여러 곳에서 기술 개발로 추가 30%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히트펌프의 채용과 폐열 회수, 직접 공조 등에 의해 열 에너지 사용량을 삭감합니다. 이 방법은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만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타사 대비 가장 차별화되는 직접 공조에 대해서는 시트 히터와 스티어링 히터로 주위를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차내 공간 전체를 난방하는 방식보다도 적은 에너지로 탑승자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도요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비를 30% 향상하여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 용량을 30% 삭감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은 수직 통합 전략으로 확대 1로, 팽창 1로에 있는 계획입니다. 도요타는 매우 보수적인 다른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양끝단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미래 경쟁에서 승자가 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